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언어를 배우려고 그러면 문법을 먼저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을 배울 때 사실은 문법을 먼저 배운 게 아니고 말을 먼저 배웠습니다. 말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서 문법을 배운 거예요. 네, 사주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역학에도 법칙이 있죠. 뭐 이제 보통 통변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사주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서로 이제 어떤 운에서 또 어떤 글자와 어떤 글자가 만나게 되면 이제 서로 이제 변화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제 그걸 이제 통하고 변한다 해가지고 이제 통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말 배울 때 문법과 같은 거예요. 네, 문법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대개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제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문법을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이제 막그 이제 뭐와 뭐와 만나면 이렇다더라, 뭐와 어떻게 하면 그렇다더라, 그다음에 뭐 욕지에 들어가가지고 뭘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다더라, 정관상관이 부딪히게 되면 뭔 일이 생긴다더라, 뭐 어쩌다 하면서 막 그걸 마치 이제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그뭐 이렇게 문법 이제 단어 수거 영어 단어 수거 외우듯이 이제 이렇게 막 그걸 달달달 외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막 사주에 이제 적용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봤죠. 한국 영어 교육이 저 같은 경우에도 영어 못하거든요. 잘 못합니다. 근데 저 열심히 영어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웠는데 한국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영어 교육이 뭡니까? 문법 위주의 영어 교육이었죠. 그래서 영어 책들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그거는 읽어내요. 예, 문법을 하도 많이 배워가지고. 예, 그거는 읽어내는데 미국 사람들 만나라고 그러면 만나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그냥 뭐 헬로우 그리고 끝이에요. 말이 잘안 나옵니다. 예, 근데 요즘 학생들 보면 말 잘하잖아요. 예, 뭐 외국인들 만나면 웬만한 이제 학생들이 다 말을 하거든요. 이제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한게 아니고 회화 위주로 이제 공부를 이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뭐 해외 연수 같은 것도 가가지고 뭐 이제 그 문화에 이제 영어권 문화에서 이제 생활도 해보고 이러니까 이제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주팔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까처럼 뭐 비법 그것처럼 막 문법을 달달 외우는 그 공부 방법도 있지만 우선 이제 회화를 해야 되잖아요. 식당 가서 밥 먹고 뭐 슈퍼마켓 가가지고 물건 사고 그다음에 뭐 어디 길 물어보고. 뭐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일단 회화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말을 하고 듣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도 물론 뒤에 이제 통변도 공부해야 되고 문법도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선 말 배우듯이 어린애들이 3살짜리 4살짜리 애들이 말도 막도 할때 걔들이 뭐 문법에 맞게 말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가 이제 아기들이 지가 이제 이거 내가 사고 싶어 뭐 어쩌고 그걸 갖다가 부모님한테 이제 엄마한테든 아빠한테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말이 좀 어리숙하고 문법이 잘안 맞고 해도 부모님들은 그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걸 전부 알아듣죠. 그러니까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통변의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좀 몰라도 그걸 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도 그 상대방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한테 사주를 물어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염려 안 해도 그 사람들은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 이제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문법 그거 이제 뒤에는 해야 되죠. 뭐 뒤에 하시는 게 맞지 처음부터 막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하시는 거는 좀 저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를 보시면 아 문법보다도 이 말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어느 분이 이제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분이 잠깐만요. 자,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물었습니다. 자, 그거를 그대로 제가
한번 그러니까 예제를 이제 이분이 물은 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이제 그거는 문법적으로 물어본 거죠. 예, 그걸 보여드리고 또 이제 문법을 전혀 모르고 그냥 막툭 보고 푸는 방법 이두 가지 예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이제 어느 분이 이제 물었는데 이분이 그려놨습니다. 뭐 정묘년 계묘월 그다음에 기묘일 그다음에 정묘시에 태어난 사람 해가지고 이제 대운을 밑에 이제 쫙뭐 계묘 이민 신축 대운을 쫙 적어놨습니다. 적어놓고 요 대운이 이제 거꾸로 가는 거 보니까 이제 남자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해놓고 그다음에 일단 사주를 먼저 하나 꺼내볼게요. 이분이 행계 이제 저희들 이 역학 전문가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이걸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몇년 매를 며칠 넣어도 이게 나오지만 여기 사주라고 딱돼 있어요. 사주 요걸 딱 누르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름 하나 질문 뭐 이래 가지고 이제 대운이 거꾸로 가는 거 보니까 이제 남자예요. 남자. 그다음에 아까 정묘 이렇게 여기에다 하나하나 찾아줘도 돼요. 이렇게 뭐 정, 뭐 묘, 정묘년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계묘. 이제 요 외에는 할 필요 없고 요 밑에 묘, 일주는 기묘, 기묘, 기묘. 그다음에 시는 요 외에는 할 필요 없고 요 밑에 묘시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 눌리면 사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 이제 이분 질문이 그거예요. 이제 여긴 관왕자여서 병사이고 신약해서 인수편인 비경급제를 희신으로 쓰지요. 이렇게 이제 첫째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 거 아니? 자, 관왕자라는 거는 여기서 월지를 봤다 그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관이 있죠. 관. 예. 관이 있으니까 월지에 있는 게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왕. 그다음에 십이운성 뚝 보니까 병이에요. 병은 사람이 이제 병 들으면 힘이 약해지죠. 신약. 이제 관왕 신약 사주니까 요게 이제 자기 사주의 주인공이잖아요. 이제 이 주인공이 월지에 관이 왕하고 신약한 사주니까 인수편인 비경급제를 희신으로 좋은 글로 쓰지요. 이게 문법입니다. 이분은 지금 정확하게 문법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관왕신약 사주는 당연히 인수편인 비경급제가 희신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기 사주에 있는 편인 이게 희신이에요. 희신.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공부를 잘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강과 시간에 편인이 있지만 십이운성이 병인데 뿌리가 없어도 재관을 쓸수 있을 만큼 힘이 있나요? 이제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영어 공부하듯이 문법적으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연간 시간에 편인이 두 개가 지금 있죠. 네, 있는데 십이운성이 병이다 그거예요. 여기에 십이운성 여기 지금 병이다 보니까 이제 십이운성이 병이다 보니까 약하죠. 약하니까 이제 그저 병인데 뿌리가 없어도 재관을 쓸수 있느냐. 원래 문법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말을 어렵게 합니다. 자, 이걸 제가, 저기, 해석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재운과 관운이에요. 예, 재운과 관운. 그럼 재운과 관운을 쓰려고 그러면 내 일주가 힘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힘이 있어야지 저 재운도 쓰고 관운도 쓰고 척척 뭐 이거 다할수 있죠. 근데 내 힘이 없죠. 내 일주가 지금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데 인수편인이 한 개다 이거 두 개가 있으니까 옆에서 뭐 이리 도와주고 저리 도와주고 하니까 내 일주가 세져가지고 재운과 관운을 다쓸수 있느냐. 정확하게 좀 문법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채운과 관운, 그거 쓰는 건 조금 이따가 제가 다른 글로 해가지고 한 가지 더 이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묶어서.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축자해. 이제 축자해는 이제
대운을 이야기하죠. 여기 축자해 수국으로 가면 재를 쓸 수 있어 좋다 하셨는데 그래도 12운성이 병사절태인데 천간의 편인으로 재관을 다 쓸 수 있나요?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지금 문법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문법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이제 막 뒤에 돌고 이러다 보면 막 헷갈려가지고 이게 이거 갖고 저게 저거 갖고 이것도 아닌 거야 그쪽도 아닌 거 갖고 막 이럽니다. 자, 요 이제 이야기를 제가 정확하게 되면 자 수급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 지금 기토일주가 이제 수국으로 가게 되면 재운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재운, 예, 정재, 편재 막 요 재왕지로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재운을 다 먹을 수 있느냐, 이제 쓸 수 있느냐, 뭐 언제 이거 재운이 희신이 되면 뭐 사방에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그런 걸 쓸 수 있느냐.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천간에 요 식신상간이 나타나는 거 이거 어떻게? 예, 요거 어떻게 해? 그 다음에 12운성이 여기서 보니까 요 기토일주가 옛날에는 병인데 요쪽으로 와서는 절태가 됐어요. 절태. 여기서 열로 12운성을 본 거거든요. 요렇게. 근데 12운성이 이렇게도 약한데, 이래 약한데 어떻게 재관을 다 쓸 수 있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이 질문하신 분이 헷갈려가지고 지금 뭐, 이거 뭐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지금 이제 그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제가 봐도 무슨 소린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데 편인의 뿌리가 없지만 두 개이기 때문에 신강 신앙 할 수 있느냐 이 말인데 이 편인이 뿌리가 없잖아요. 예, 뿌리가 밑에 이제 화가 있으면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대운에서도 화가 있으면 편인이 뿌리를 만난 거거든요. 근데 밑에 뿌리는 없어도 벌써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게 신왕 신강이 되느냐 이제 그 문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우리가 모든 수학 문제를 풀 때 이제 공식에 적용하려는 것처럼 이제 이 공식이 아닌데도 막 공식에 억지로 이제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문법의 단점이 그거예요. 이제 사주를 역학을 이제 이렇게 그 막 그 이제 영어 공부 문법 하듯이 공부하게 되면 이제 모든 걸 공식으로 다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주는 그렇게 뭐 공식에 이렇게 탁탁 들어갈 정도로 단순하게 근데 그렇게 뭐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모든 만능의 열쇠처럼 뭐 어떤 열쇠든 열면 막 이게 이제 열리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상당한 이제 유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제 이 질문을 이제 보면서 저는 뭐 조금 일단 제가 좀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우왕좌왕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문법을 쓰지 않고 정말 단순한 방법으로 이거를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어린아이들이 말 배우듯이 우리가 그동안 막 이렇게 배운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사주를 파악을 해야 되죠. 사주를 파악할 때 이 사주에서 도대체 뭐가 중요해? 이 사주가 지금 어떻게 생겼어? 그걸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냥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자 그러면 제가 아침에 열심히 새벽에 와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 황사람 박사가 그려놓은 거 이제 제가 그 부분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합을 했습니다. 자, 이 사주가 요 그림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그냥 사주를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예, 그대로. 자, 한번 요 그림하고 맞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토 있죠. 여기 지금 땅 있죠. 옆에 땅 보입니까? 예, 땅이. 그럼 이 땅이 무슨 땅이냐? 봄의 땅이에요. 봄, 예, 봄의 땅. 그러니까 봄의 땅이니까 옆에 이제 새싹이 뭐 하나 둘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 올라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정화. 이게 언제 정화냐? 봄의 정화죠. 예, 봄의 정화. 그럼 봄의 정화는 따뜻한 햇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따뜻한 햇살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개수.
이른 봄에 묘월이면 한 3월 달 정도 되거든요. 3월 달 정도, 2월, 3월 정도만 돼도 추워요. 조금 아침에 좀 쌀쌀합니다. 그래서 개수를 서리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요 옆에 요 얼룩덜렁한 게 이게 서리예요. 얼음 뭐 그것처럼 되는 게 요게 서리거든요. 자, 요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주 이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예, 그대로. 자, 요렇게 그럼 이 사주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대운이 어느 쪽으로? 봄 다음에 여름, 가을로 가면 사주가 어떨까요? 괜찮겠죠? 그죠? 아니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이 사주가 그거죠. 여름으로 가면 봄 다음에 여름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밑에 새싹들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새싹들이. 그래도 이 사람들은 또 새싹이 한 개도 아니고 지금 네 개나 있어요. 밑에 쫙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으로 가면 쫙 새싹들이 올라오면서 여름에는 개수가 어떻게 되죠? 개수가 또 담비가 되는 거죠. 예. 괜찮습니다. 예. 여름으로 가면. 예. 자, 물론 대운에서도 또뭐 이것저것 만나면 혹은 다음에 또 약이고. 자, 이렇게 여름으로 가면 괜찮아요. 예. 근데 또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겨울로 갔다. 겨울로. 대운이 거꾸로 가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요거처럼 여러분들 지금 이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겨울로. 해자 축으로 만약에 가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죠? 해자 축으로 가버리면. 아까 여름으로 가면 이제 사기 올라오고 막 이렇게 좋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겨울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그림도 하나 해놨습니다. 요건 일단 제 얼굴을 가려버리죠. 자, 겨울로 갔다. 요렇게. 겨울로. 그럼 이제 이분께서 지금 질문한 것 중에서 이제 요 대운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대운. 네. 요 대운. 만약 해자축, 해자 요 대운으로 갔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이 옛날에는 봄의 땅인데 요 대운으로 가면 겨울 땅이 돼 버리죠. 겨울 땅. 자, 겨울 땅에 그럼 요 경금신금은 어쩝니까? 겨울 땅의 경금신금은 된 서리발이죠. 겨울의 경금은 서리발 아닙니까? 서리발. 예. 서리 요 밑에 그림 그리는 거 보입니까? 예. 그 다음에 요 정화가 겨울의 정화는 뭐죠? 호랑풀. 예. 그리고 자월 자시 같으면 한밤중이죠. 한밤중에 호랑풀이니까 아니 깜깜해 죽겠는데 불안해져서 얼마나 좋아요. 예. 그 다음에 겨울에 호랑풀이라고 이제 저렇게 해도 되고 모닥불을 해도 됩니다. 난로 해도 되고. 예. 그러니까 겨울에 난로가 있으니까 끝내주죠. 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요 대운처럼 여름으로 아예 가주면 더 좋은데 겨울로 가도 겨울로 만약 가게 되면 이 정화가 결정적인 희신이 되어버립니다. 결정적인. 만약에 이 정화가 없었다. 이 정화가 없었고 여기에 이제 임수계수가 있다. 뭐 임수계수, 임수나 여기 뭐 개수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겨울로 갔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겨울에 간 임수 개수는 모조리 다 서리빨이에요. 눈, 막 눈보라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시베리아 벌판이 되는 거죠. 막 눈이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경금이 또 붙어 있으니까 금생수 해가지고 그것도 꽁꽁 얼어있는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눈보라 치고 막 엉망진창인데 거기에 나무가 이 나무가 자라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냥 풀도 하나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가 있어서 천만다행이죠. 정화 없었다 그러면 이 운에 가게 되면 큰일 나죠. 그래, 요렇게 그림에서 이 밑에 그림에서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뭡니까? 바로 호롱불. 저 밑에 불, 호롱불. 요거죠. 바로 이 사주에 있는 요거죠. 자, 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뭐 이거보다도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요거죠. 우리가 이제 언어를 말을 배울 때 이제
말을 먼저 배웁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학교 가가지고 이제 문법을 이제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작문하는 것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주 공부할 때도 방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정말 단순한 이제 뭐 산, 덜, 풀, 물, 뭐 모닥불, 호롱불, 뭐 눈보라, 서리 뭐 이런 게 우리 자연에,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이제 이 단순한 걸 가지고 실제 사주를 그대로 비교해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예, 그래서 재운을 쓴다. 뭐 관운을 쓴다. 재운 관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욕심, 재운을 욕심, 관운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욕심과 욕망은 언젠가는 탈이 납니다. 우리가 권력이라는 것도 자기가 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괜찮죠. 어깨 힘주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됩니다. 근데 그 권력은 올라갔다 그러면 내려가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그 권력도 잡았다가 내려가게 되면 벼락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관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재관을 쓰는 것보다는 방금 저 사주처럼 이제 인수편인을 꾸준하게 쓸 수 있는 것, 그게 안전하죠. 인수편인은 쓰고 쓰고 또 써도 줄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퍼지고 더 멋지게 되죠. 그리고 비경급제, 남들한테 베풀고 남들한테 나누고 비경급제를 쓰고 인수편인을 써야 되죠. 그래서 정말 좋은 그런 사주들, 그거는 인수편인 비경급제를 쓰는 사주예요. 저도 그 옛날에는 이제 재운 관운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 그렇게 잘 나갈 때는 막 이렇게 되다가 그 재관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인수편인은 비록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뭐 혼자서 막 떠들고 있어도 그냥 사람들이 저 좋다고 뭐 전화 오고 뭐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또 우리 북극성 프로그램 임대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 세상에 이래 좋은 게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말 배울 때 문법을 절대 먼저 안 배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여러분들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 통변이니 뭐 비법이니 그거 먼저 하지 마십시오. 기본, 기초, 네, 그거를 탄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요 책 드렸죠. 요 뭐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이만석의 생활역학 교실 요 이제 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13페이지에 식간 이야기 이래 가지고 거의 한 20페이지 정도 식간에 대해서 갑은 뭐고 을은 뭐고 병은 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20페이지 정도.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기 169페이지, 예, 169페이지 식간론 이렇게 해가지고 169페이지 식간론은 이제 갑일주가 갑을 만날 때, 갑일주가 을을 만날 때, 갑일주가 병을 만날 때, 갑일주가 물을 만날 때 하나 전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이제 기일주가 갑을 만날 때, 기일주가 을을 만날 때, 기일주가 병을 만날 때, 기일주가 물을 만날 때 전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페이지로 한 3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하나하나. 네, 그거 밑에 보면 201페이지에 보면 이제 갑이 봄일 때 인월에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갑이 묘월에 태어날 때, 그 다음에 갑이 진월에 태어날 때, 4월에 태어날 때, 5월에 태어날 때, 미월에 태어날 때, 신월에 태어날 때 모조리 다 설명해놨습니다. 그게 이게 합해가 페이지가 한 70페이지 정도 돼요. 70페이지, 80페이지 정도 되구나. 여기까지 하면 100페이지 돼. 앞에 것까지. 그래서 이제 100페이지 정도 분량이 이 책에 돼 있습니다.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뭐 비법이다 뭐다 숨기고 뭐 감추고 옛날부터 그런 짓도 안 했지만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죠. 뭐 제가 이제 2년만 있으면 이제 60살 아닙니까? 뭐 내일 모레 그냥 60 되고 그러는데 뭘 숨기고 감추고 뭐 그 하겠습니까? 여기에 다 돼 있습니다. 저거 여러분한테 이제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라 그랬죠. 저 책을 여러분 목소리로. 세상에 제일 좋은 게 자기 목소리입니다.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딱 들으면 마음이 잔해지고 이제 이럴 때. 예, 그리고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아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목소리로 이걸 녹음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책을 녹음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 2배속으로 이제 요 스마트폰에 보면
음성 녹음 앱이 있어요. 음성 녹음 앱. 그걸로 여러분이 녹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로. 이 책을 그냥 읽는 거예요. 읽어가지고 그걸 2배속으로 들으면 100페이지 듣는데 한 20분,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2배속으로 들으면 이제 2배로 빨리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왱왱왱왱 하니까 이제 무슨 소리인지 잘 여러분들이 모르죠. 근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요. 그 왱왱왱왱 하는 그 소리가 아주 천천히 뚜렷하게 들립니다. 진짜입니다. 아주 천천히 뚜렷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하루에 20, 30분 정도만 100페이지 읽는데 20, 30분밖에 안 걸려요. 실제로. 예. 왜 2배속으로 하니까. 그럼 30분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1시간짜리잖아요. 그죠? 네, 1시간짜리인데 2배속으로 들으면 30분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루에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다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듣고. 그리고 또 다음번에 내일 또 듣고. 그리고 이거 너무 많아. 뭐, 난 10분만 들을, 10분만 들어도 돼요.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3일에 한 번씩. 이래가지고, 한 100번 정도 들어보십시오. 100번 정도 들으면 몸에 완전히 체화가 됩니다. 어떤 사주가 나와도 그냥, 그게 그냥,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런 기초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막 문법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통변, 뭐 어쩌고저쩌고 비법, 이런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초를 잘하는 거. 이게 기초이면서 저도 사주 보는 거 거의 90%는 이런 거 가지고 다 보거든요. 이걸 다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한테 싹 숙달시켜야 한다. 그 숙달하는 방법은 오감을 이용을 해라. 그게 뭡니까? 시각. 이제 눈으로 책을 보고 그다음에 녹음을 해가지고 귀로 듣고 소리를 읽고 이거. 예. 그리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갑이 이렇게 만나니까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 상상한 이제 훈련을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근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예, 이거 저 운동을 해가지고 근력을 키우듯이 이제 내 머리 이제 상상 근육을 키우는 그런 거거든요. 상상 근육. 예, 그 이제 이 사주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그걸로 상상하는 근육 이거 금방 보면 잘 안 되죠. 이것처럼.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거 보면서 이거 이 사주 보면서 이걸 상상하고 요 대운을 보면서 이걸 상상하고 이게 어떻게 금방 됩니까? 금방 안 되죠. 근데 그걸 이제 이 아까 그 공부하라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이렇게 딱 하다 보면 이제 자꾸 그 상상하는 근육이 생깁니다. 마음에 예, 그 근육이 생겨가지고 딱 보면 그냥 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요 질문 제가 이 질문 준비한다고 2시간 걸렸습니다. 요 그림 준비하고 뭐 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쉬운 질문 같으면 제가 그냥 뭐 금방금방 이렇게 대답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렇게 그림을 사용 안 하면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도 너무 어려워요. 예, 너무 어렵고. 그래도 이분 질문은 조금 낫습니다. 이제 다른 분, 며칠 전에 다른 분이 한 분 질문했는데, 뭐, 나 정말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질문은 이게 뭐 한 몇 시간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만나면, 그때, 이걸 대답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영상으로 이걸 대답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만큼 지금, 이거 해도 준비가 지금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전화로 하려고 그러면 아마 한 5시간을 설명해야 될 것 같고, 문자로 하려고 그러면 눈이 둘 빠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문자로도 답변 못할 건데, 다른 분도 한 명 며칠 전에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이거 문자로도 도저히, 그러니까 뭔가 표현 못할 그게 있어요. 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역학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상대방들이 잘 못 알아듣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만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방금처럼 이제 그림을 쓰니까 어떻게 되죠? 조금 낫죠. 예, 낫고. 또 이 그림 가지고도 또 안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질문들 오면 제가 좀, 마음이 무거워요. 제가 아직 실력이 요거밖에 안 돼가지고. 좀 더 제가 말하는 걸 좀 더 연습을 해가지고 어떤 질문이든 척척 이렇게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한 거는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전달하면 이렇게 쉽게 될까 하는데 이것도 지금 며칠 동안
준비해가지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제가 여차하면 인원이 한 10명 정도 모아지면 줌으로 이제 줌은 서로 얼굴 보면서 하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제 질문만 하면 이제 그걸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저보다는 이제 황세란 박사가 훨씬 답변을 잘합니다. 이 그림도 사실은 황세란 박사가 다 그린 거예요. 제가 요거 받아가지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이제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 황세란 박사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엄청난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 인원이 10명 정도 되면 이제 그분들을 이제 줌으로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2시간 정도씩 이제 그 줌 교육은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명 이내로 그래서 굉장히 그 이렇게 뭐 기족 교육처럼 아주 저 우리나라 그 강원도의 그 민족상관학교 있잖아요. 민족상관학교 그거는 담임쌤 한 명에 학생 7명입니다. 1대 7로 이제 교육을 하죠. 그 수업료가 1년에 2천 몇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민족상관학교 나온 그 졸업한 학생들이 거의 엄청나죠. 제일 공부 못하는 애가 뭐 서울대 간다든지 이러고, 막 보통 하버드, 예일, 막 이런 데 막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황사람 박사가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자료들. 왜냐면 이걸 이제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자료 축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고, 또 인원도 한 10명 가까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반을 만들려고 그래요.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토크하는 거죠. 서로 대화하면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제 이런 반을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완전히 이거 하랴 저거 하랴 막 바빠 죽겠는데 이제 이것까지 하니까 오늘 막 헉헉 그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